인터넷 서핑하다 보니까 아주 좋은 그림이 있어요. 예제도 상당히 좋고 해서 여기 있는 이 그림들과 그리고 예제 코드를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해서 이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을 좀 정리도 하고 그리고 새로운 공부, 엘릭스 인 액션이라고 하는 새로운 책을 공부하기 전에 이전에 공부했던 것들을 한번 쭉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이건 쉽게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컨커런시 인 엘릭스라고 해서 구글링 하시면은 바로 요런 페이지를 링크 될 거예요. 자, 그림을 좀 볼까요? 그림 보시면 아주 그림 설명이 잘돼 있어요. 액트라고 돼 있는데, 이 액트 모델을 보통 액트 모델이라고 표현합니다. 프로세스, 하나의 프로세스가 하나의 액트가 되는 그런 형식이죠. 그래서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프로세스와 그리고 파란색, 그리고 녹색, 이렇게 세 가지 프로세스가 지금 현재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래서 프로세스들은 보시면은 이렇게 PID, 프로세스 ID를 가지고 있죠. 얘는 81번이고, 그리고 얘는 80번, 얘는 82번. 이렇게 세 개의 프로세스가 있으면은 이세 개의 프로세스는 제각기 자기의 메일박스를 가지고 있어요. 80번도 메일박스 파란색이 있죠. 그리고 82번도 자기의 메일박스가 있고, 노란색도 이렇게 메일박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세스와 프로세스 간의 대화는 서로의 메일을 통해서 주고받는 거죠.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이 액트 81번이 보내는 메일이 메시지죠. 메시지 혹은 메일, 그죠? 그럼 이 메일은 도착지, 그러니까 수신자 프로세스의 메일박스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끝내볼 때까지 이 80번 프로세스가 자기의 메일박스를 열어볼 때까지 얘는 그대로 이 박스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죠? 뭐 82번도 마찬가지, 이 81번에게 메시지를 보낼 때는 81번의 메일박스 노란색이죠. 노란색으로 이렇게 메일을 보내고, 그리고 마찬가지 메일도 이렇게 나중에 액트 81번이 꺼내볼 때알 수가 있죠. 그렇죠? 파란색도 이렇게 메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 그림이 아주 잘 그려져 있는 그림이에요. 이게 액트 모델이라고 해서 아주 프로세스들 간의 어떤 주고받는 메시지 메커니즘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코드, 소스 코드, 여기 예제로 전달되어 있는 코드들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자, 크리에이팅 프로세스 해서 프로세스를 만드는 방법. 그죠? 먼저 IX로 들어야 되겠네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스폰 하게 되면은 스폰이 바로 프로세스를 만들어내는 거죠. 영어로는 R을 낳는다. R을 낳는 것을 스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펑션이 아귀먼트로 전달됩니다. 그러면 하나의 펑션이 하나의 프로세스가 되는 거죠. 그죠? 지금은 어나니머스 펑션 혹은 람다 펑션이라고 하죠. 람다 펑션에서 람다 펑션이죠. 어나니머스하게. 그죠? 그래서 타이머 슬립, 그러니까 15초간 슬립을 하는 그런 펑션을 하나의 프로세스로 스폰한 겁니다. 뭐 아무것도 하는 거 없죠. 그럼 15초 뒤에 이 펑션은 끝나버려요. 그죠? 어쨌거나 PID를 보시면은 이렇게 PID는 106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셀프는 몇 번인가요? 셀프, 지금 이 프로세스는 지금 IX 환경입니다. IX 환경은 104번이에요. 그래서 104번이 106번 프로세스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럴 경우 이 104번 프로세스가 106번 프로세스의 부모 프로세스가 되고, 106번은 104번의 차일드 프로세스가 돼요. 그래서 어떤 프로세스에 대한 정보를 보려면 프로세스 인포, 그죠? 프로세스 닷 인포 PID를 넣게 되면 이렇게 쭉 나오죠. 먼저 이 펑션은 타이머, 이거 슬립이고, 그리고 이니셜 등등 해서 스테이터스는 웨이팅이고 등등등등등등 이렇게 쭉 정리되어 있는 데이터가 나옵니다. 요 각각이 어떤 의미인지는 나중에 우리가 좀더 고급 과정에 들어갔을 때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 사이에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게 될 거예요. 힙 사이즈가 무엇이고, 스택 사이즈가 무엇이고, 힙이 무엇이고, 스택이 무엇이고 등등도 공부를 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 가비지 컬렉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엘릭스 같은 경우는 가비지 컬렉션, 가비지를 컬렉션하는 그러한 언어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던 러스트하고는 좀 다르죠. 자, 그래서 또 다른 예제를 하나 볼까요? 이렇게 넣습니다. 5 더하기 5는 10. I put hello. OK. 리턴 값은 OK죠. 얘는 리턴 값이 10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스폰 해서 또다시 이렇게 PID, 새로운
프로세스를 스푼하는 것 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린 다음에 셀프입니다. 셀프. 지금 셀프 프로세스에 대한 정보를 보고 싶다. 그런데 정보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많은데 그 중에서 또 딕셔너리, IX 히스토리 이렇게 옵션 두 개만 주게 되면 여기에 대응되는 정보만 표시가 됩니다. 그 정보가 요 정보예요. 그죠? 히스토리에서 PID 뭐가 좀 많죠? 많죠? 예, 다시 싹 지우고 다시 하겠습니다. IX 환경에서 이전에 있던 게 남아있어서 그래요. 자, 이렇게 하면 깔끔하게 요것만 나타나고 있죠. 자, Q 해서 3번 세 번째 했던 거는 PID 요걸 만들어내는 일을 했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OK 리턴 됐죠. 그리고 첫 번째는 10이 리턴 됐죠. 그러니까 지금 IX 환경 지금 셀프가 몇 번이죠? 104번이었죠? 104번 프로세스에서 이 시점 이후 이전에 지금 이 시점이죠? 4번 이전에 있었던 것이 3번은 무엇이고 2번은 무엇이고 2번이죠? 1번은 무엇이고 각각의 리턴 값들을 이렇게 표시해 주는 것이 히스토리입니다. 근데 이거 형식이 표시되는 형식이 딕셔너리 형식이에요. 이게 지금 딕셔너리 형식이죠. 사실상 이걸 우리 스트럭트라고 표현하죠. 그죠? 스트럭트에 요것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형식입니다. 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sending from message 그러니까 그림을 보고 우리가 봤었던 요 그림입니다. 요 그림이 실제 동작하는 메커니즘을 보면은 요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다시 지우고 이번에는 I output waiting for message received to message 해서 요렇게 패턴이죠. 패턴 매칭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끝난 거예요. 그러면은 바로 스폰을 했죠. 스폰을 하면서 요게 실행이 됩니다. 실행이 되고 그리고 리턴 되는 것은 요 펑션의 프로세스 ID 그게 117번이에요. 117번이 리턴 되어서 지금 PID라고 하는 것 여기 베리어블에는 117번의 프로세스가 바인딩 되어 있는 상태죠. 그죠? 자, 그래서 요 PID에게 메시지를 보낼 때 Hello Process라고 메시지를 보내죠. 그럴 때는 샌더와 그리고 수신자 그리고 내용물, 편지 내용물이죠.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보내면 메일박스가 뭐예요? 요 프로세스의 메일박스는 요거예요. 그죠? 리시버2가 정의되어 있는 펑션이 그 펑션이 그 특정 프로세스가 되고 특정 프로세스의 메일박스가 바로 이 리시버2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리시버다 헬로 프로세스 됐죠. 헬로 프로세스 리시버다 두 돼서 요게 실행된 겁니다. 그러니까 117번 프로세스에게 우리 104번 프로세스 지금이 104번이잖아요. 104번 프로세스가 117번 프로세스에게 요런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그죠? 그 메시지를 받았으니까 얘는 실행했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이 펑션이 끝까지 다 실행이 끝난 거죠. 그죠? 끝까지 끝나잖아요. 펑션이 엔드에 도착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이 펑션은 소멸하고 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117번은 이제 더 이상 메모리에 남아있지 않고 garbage collection 해서 메모리에서 빠져나가게 돼요. 이해되시죠?